Jerry the Gummies!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상가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이제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이제 전체 동의율 75%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가는 전체 한동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규정을 둔 거는 이제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합 설립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총회 결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상가 조합원이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 관계나 뭐 의무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상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민사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고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안 하기로 결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사적 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상가 조합원들 아파트를 주기로 합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목동, 용산 같은 곳들은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이 절차를 넘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음마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요. 한 20년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 조합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가 조합원은 500명 정도가 되는데 상가가 이제 아파트 초입에 있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해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 위치도 이때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분산해서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들이 합의를 해서 현재 이제 상가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사례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통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은 잘 아시겠지만 청약을 통해서 수분양자를 가려내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느니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어떤 재건축 사업 진행에 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일반 분양 수입 자체는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주요 단지들에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 처분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밸리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 자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서울에서 그 반포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원하면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포 1주구 있어요. 반포 1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8,000세대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은 분양가가 가장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상가값이 아파트 값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상가 매물이 대지 지분 10평짜리인데 50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상가 값이 아파트 분양권에 준해서 이제 그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언급한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던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뭐 잠실 장미아파트,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던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과 같은 이제 주요 단지들에서도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기로 합의가 이뤄지거나 합의가 거의 유력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